있겠냐고요. 이거를 잡고 서 있을 수 있겠냐고 본인이. 아니 요거를 요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1년 전만 해도 시위 한번 해보지 않던 평범한 엄마였다. 그 엄마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 지 넉 달째. 금방이라도 인양에 나설 것 같던 정부는 대답이 없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는 다윤이와 은화 등 9명. 바닷속에 가라앉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세월호를 인양해달라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구경거리가 됐다. 한 여당 의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고 한다. 이제 그만하고 잊자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때를 쓴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를 수습하는데 5,500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며 여론을 떠보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 농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와갖고 싸매기 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요, 이거 들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어? 들고 있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더 비참하게 하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그냥 와갖고 이것만 한다고. 내 딸 찾아달라고 이것만 한다고요.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 길도 없다. 가족들이 큰 기대를 걸어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건강이 악화된 다윤이 엄마가 결국 쓰러졌다. 할 말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던 대통령은 끝내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1년. 가족들은 이렇게 고립돼 왔다. 애들 있는 대로 가자고. 어차피 애들도 없는데 살 수도 없는데 그냥 가자고. 바닷속으로 애들 있는 다윤이 있는 대로 가자고. 4월 7일 마침내 대통령이 응답했다. 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수색 중단 5개월 만에 나온 대통령의 답변. 이제야 인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과연 정부는 인양 문제를 그동안 어떻게 다루었을까? 가족들을 속인 것은 없었을까? 1년 전 4월 16일 참사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던 가족이 유일하게 믿고 기다린 게 정부였다. 64척 항공기 24대 특수 구조단 178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갇힌 아이들을 구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구조 안 하냐고! 살아있다고 저 가두고 왔대는데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 발로 탈출한 사람을 제외하면 정부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24시간 뭐 정부에서 그 연합뉴스에 나오는 기사처럼 500명의 그 잠수 인원이 투입된다고 500명이 난 다 그 배에 들어가는 줄 알았지 우리.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불신이 깊어졌다. 이미 여러 차례 수색을 했다던 4층 중앙 통로에서 6월 24일 또 한 명의 실종자가 발견됐다. 수색을 제대로 하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조금만 참아. 잠시. 이날 찾은 아이는 민지였다. 딸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팽목항에 밥상을 차렸던 민지 엄마가 시신을 수습해 안산으로 돌아갔다. 혹시 내 딸인가 기대했던 다윤이 엄마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민지 나왔다고 그러시고. 네? 다윤인 줄 알았는데 민지. 와. 다윤이 이모의 마음이 아프다. 돈이 없다며 수학여행을 포기한 다윤이에게 학창시절 추억을 남기라고 수학여행비를 주었던 이모였다. 다윤이 엄마의 상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여기 지키는 사람 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지만 다윤이 엄마는 딸을 찾겠다며 그동안 팽목항을 떠나지 못했다. 머리 조심하세요. 천천히 다시 천천히 천천히 머리 천천히 천천히 다시 천천히. 이모는 이 모든 비극이 수학여행비를 준 내 탓인가 싶어 또다시 가슴이 미어진다. 그래서 다윤이가 나와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저희는 솔직히 저 친구 이럴까 봐 이럴까봐. 다윤이 엄마가 다시 팽목항으로 내려왔다. 바닷속 다윤이를 생각하면 병실에 누워있을 수가 없어 수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참사 이틀째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인양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날 대통령이 진도에 찾아왔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가 쏟아졌다. 바로 그날 전라남도 도청 앞에 세월호 인양 사무실이 꾸려졌다. 그 사무실에 해경이 상주했어. 그 사무실 어디 있었니? 목포. 비슷해. 목포 비슷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제일 뒤쪽 가운데. 대형으로 못 가져와. 아 그렇구나. 4월 23일.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구조 장비를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이 이를 수락했다. 중국의 선박 인양기관인 차이나 살베지는 1만 톤 이상의 크레인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인양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곧이어 실무진을 중국에 파견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이 입수한 언딘 내부 문건에는 4월 29일 해경 등 한국 측 5명과 중국 측 6명이 인양 실무를 논의했다고 돼 있다.
이 문건에는 해경이 작성한 공문이 첨부돼 있다. 수신처는 중국 해난 구조 인양국. 세월호 공식 인양 업체로 언딘이 선정되었으니 바지선과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 국장. 그의 성향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미 참사 초기부터 해경이 내부적으로 언딘을 인양업체로 선정했다는 증거다. 실제로 구조수색의 실무를 담당한 언딘은 4월부터 인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딘 내부 문건에는 체인으로 세월호를 묶어 두 대의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두 대의 크레인을 각각 4개의 앵커로 고정한 후 세월호를 들어 대형 바지선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4월 23일 서해해양경찰청에서 언딘과 현대, 삼성 등 조선 4사가 참석한 합동회의가 열렸다. 문건에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계약했잖아, 정해진 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 계산을 그랬어. 언제 계산? 아예 3분 한 3분의 1 정도 수습하면 3분의 1 정도 남으면 이렇게 인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다. 내가 거기 189 원천쯤이잖아. 그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유도 이제 포기하고 인양하라 해야 될 시점이구나.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 언딘 측의 액션 플랜이다. 태스크포스에 해경과 해수부, 해군과 조선 4사, 그리고 국내외 인양업체가 참가한다고 되어 있다. 민관군 합동반은 마스터 플랜까지 확정했다. 미국 해군의 인양기술 자문까지 받아 7월 10일 인양을 종료한다고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다. 열어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은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5월 초 KBS 보도국의 한 간부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에 비유했다. 가족들은 KBS와 청와대로 몰려가 항의했다. 이후 김시곤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가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세월호에 대한 여론을 통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현장에서는 인양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됐다. 소나, 즉 음향 표정장치를 활용해 세월호의 상태를 검측했다. 세월호는 좌현을 바닥에 깔고 모로 넘어진 상태였다. 소나가 모은 정보를 근거로 3차원 입체 영상도 만들었다. 그러나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영국의 인양 전문 컨설팅 업체 TMC에 자문을 요청했고 언딘은 인양 포기를 선언했다. 5월 5일 TMC는 국내외 8개 업체에 입찰 공고를 발송했다. 17일 언딘을 제외한 7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따라 입찰 절차는 중단됐다. But I'm not, you know, that's only given them 2 days to complete. Yeah, I don't know where, you know, if it was them or it was instruction of the clients or what, but it was very odd. 가족들은 여전히 인양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시신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팽목항에는 10여 명의 가족만 남았다. 나도 가족을 찾아 돌아가겠다는 절박함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수색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시신이 세월호 밖으로 유실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가족들은 내 자식, 내 가족이 세월호 안에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수색을 완료했다고 선언한 곳에서도 시신이 발견되곤 했기 때문이다. 치밀하지 못한 수색 방법도 불신을 키웠다.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절단을 하겠다 이래 하니까 거기는 굳이 지금 뭐 할 필요 없고 지금 창문을 깨고도 들어갈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가 끌어낼 만큼 뭐가 없다라는 게 끌어내는 만큼 아니 얘기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지난 이 상황에서 거기를 뭐 천장이 무너지니 어쩌니 뭐 이래가지고 못 들어간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막 그래 그러는데 뭐 그쪽에는 고인사고 잠깐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나가서 고인사 만나고 의문점들을 한번 물어 한번 같이 한번 나가 보시죠. 저도 뭐 금방 그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 확인하고 가세요. 계획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수색이 상황에 흔들려 우왕좌왕하는 형편이었다. 아까번에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 여기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쪽은 여기 와서 한번 좀 정확하게 예. 아 이제 이사님 여기세요? 예. 이쪽 부분은 오늘 뭐 드러낼 게 없기 때문에 예, 신발장 같은 거 이쪽에 여기인가? 신발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인가? 예, 크게 뭐 드러날 게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시니까 그전에 신발장이 크다고 했는데 신발장이 크다고 예. 아 그러니까 그럼 이걸 지금 잘라내면 안 돼? 여기요? 네. 아 여기 잘라도 사람이 들어서 못 내죠. 그거 어떻게 들어요? 아, 네, 아니 저 잘라내듯이 이렇게 잘라내고. 저기는 위로 뜯는 거예요. 옆으로 뜯으니까. 아, 그러니까. 옆으로 뜯으면 어떻게 말합니다. 여기를 뜯고. 향후 계획에 대한 거는 갖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브리핑 하고 사람에는 갖다 해경청장님 2시에 브리핑 하신다며 기자회견 하신다며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보면은 갖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에요. 너무나 많은 인원. 하루에 한 명이 얼마가 들어가고 없으면 잠수를 갖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는 전혀 없고 그냥 누계 인원만 있는 거죠. 누계 인원만.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거는 갖다 이거를 갖다 이대로 발표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을 했다면 그거가 부풀려지는 게 되는 거죠. 실종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갖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은화 어머니는 탈출한 아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딸이 4층 선미 객실인 SP1 구역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SP1 출입구는 바닥과 부딪혀 압착된 상태로 출입이 어렵다. 그래서 맞은편 격벽을 뚫고 SP1 구역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88 수중개발이 투입됐다. 그동안 구유물이 한 2m, 3m 쌓여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SP1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다고. SP2만 어느 정도 구유물 다 빼내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면. 바닷속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을 우려내고 선실로 들어가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산소로 불면서 이게 잘라지는 겁니다, 원님. 간단한 건. 이게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이게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만 자르는 게 아니고 밑에도 잘라야 되고 옆에 잘라야 되고 굉장히 남사들이 한쪽만 잘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앵글이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잘라줘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번에는 내 딸, 내 가족을 찾길 바라는 간절한 기대를 안고 잠수사가 투입됐다. 작업을 마친 잠수사가 올라왔다. 첫날 작업은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자석 떼놓은 집 가쪽은 오른쪽에 바로 붙여놨고 오른쪽에서 그럼 왼쪽으로 가면 돼. 그렇지. 여기를 잘라낸다 그러면 옆면하고 옆면을 잘라내는 거잖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4m80을 잘라 그래 자를 계획이 있었는데 한 정도 중에 잘랐다는 얘기. 그리고 안쪽 안에 앵글들 막 있는 앵글들 세 개 잘라내고. 많이 했네. 네, 오늘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늦게 가서 들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서로 내 딸,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사고가 일어났다.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또 한 명의 민간 잠수사가 희생됐습니다. 네, 바닷속 작업이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험난한가 봅니다. 선체 절단 작업을 맡은 88 수중개발 소속 잠수사인 46살 이모 씨가 안타까운 사고였다. 겨우 살아나던 희망이 좌절됐다.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잠수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이제 수색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은화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그럼 리서치 일 작업 잘 됐었지. 이 사람도 빨리 하려고 막 뛰고 뛰고 하다가 그런 일 터진 거. 마음이 정말 아프다고밖에 표현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어쩌면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 찾자고 또 산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 새끼고 또 실종자 가족이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바라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번 사고는 수색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88 수중개발은 폭발 과정에서 출입구가 무너져 더 이상 SP1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위쪽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 50cm 간격이 나오는데 한 70cm 밑에 들어가면 공간이 한 20cm에서 15cm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30cm 정도. 제거가 안 됩니다. 이건. 40cm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남고. 거기에 태풍까지 몰아쳤다. 수색이 중단되고 바지선은 항구로 돌아왔다. 거센 파도에 실종자들이 유실될까 봐 가족들은 바다만 바라보며 애를 태웠다. 태풍이 지나간 후 다시 바지선을 현장으로 끌고 나가 작업 준비를 하는데 5일이 걸렸다. 7월부터 언딜이 철수하고 88 수중개발이 수색을 전담했다. 다시 수색이 시작됐다. 가족들의 신경도 날카로워졌다. 잠수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수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잠수사들의 안전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가족들은 내 자식, 내 가족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 근데 내 딸이 저기가 저기에 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는 거. 눈으로 보니까. 이쪽이 잘하면 이쪽도 같이 잘하라 이렇게 경쟁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싸움으로 부딪히더라. 이게 한 한 달 정도 있었고 언딘이 빠진 다음에 88 수중에서 이제 두 바지를 다 갖고 할 때는 혼자만 놔뒀더니 이제 완전히 진짜 슈퍼갑이 된 거지 잠수부들이. 더 이상 수색이 힘들다는 잠수사들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구조 당국이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거기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대기하는 사람, 정말 끊어주고 싶은 사람을 넣으라고요. 어? 해가 안 되면 몰라. 복잡하죠. 근데 안전 수칙은 여기서 하고 사는 거잖아. 어차피 잠수사 안전을 갖다 거기서 책임지는 거잖아. 그렇죠? 나가는 건 말이 안 되고. 뒤에서 빠져있는 사람 먼저 주세요. 해가 없으면 거기서 뭐 케이가 좀 해주세요. 복장님이 알아서만 해주세요. 뒤에서 빠져 범대본에 가서는 갖다 우리 딸 꺼내달라고 우리 가족 꺼내달라고 서는 빌고요. 아무 말도 못했고요. 철수한다 그럴까봐. 그리고 현장 가서는 갖다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꺼내주세요. 그래갖고서는 우리 빌고 있었고요. 제일 아픈 사람들이요. 맨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빌고 사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답답한 나머지 가족들이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에게 항의하면 그들은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구조당국은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듣는데 대놓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 SPO는 세월호 여기는 국내 최고의 베테랑들이 모여서 초고난도의 작업을 하는 곳이고 SPO가 가장 어려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작업을 하는 곳인데 구정원 교수가 들어가서 촬영하고 나오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간 데가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린 뭐가 되냐 그동안. 그 얘기를 제가 듣는 데서 대놓고 해요. 그건 누가 얘기해? 88? 88팀에서. 근데 그게 그분들이에요. 예? 국장님도 한번 열몇 명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청소리 아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저보고. 그러다가 88 잠수사 빠지나는 것도 나보고 책임지라 그랬죠. 나 그거 책임 못 져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색팀을 한 가족을 위해서 운영하는 수색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청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신다고 선언하는 것 같다 약속하고.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내일 모레 나갈 사람이에요. 아 나가실 분이니까는 갖다 안 된다. 나가실 분이니까 말 안 들어도 된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와갖고 뭐든지 다 오케이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지금. 아홉 명의 실종자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들이 있을 만한 공간도 여전히 남아있다. SP1의 경우 일부 객실을 수색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대본은 석연치 않게 수색 완료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까지 해가지고서는 정말 원하는 부분을 하겠다. 근데 그때 88이 SP1 사진을 찍어 갖고 와갖고 이렇게 다 종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요. 부모로서 당연히 작업을 했대는데 우리 딸의 친구가 분명히 생존자가 거기서 봤대는데 없대잖아요. 없대잖아요. 이 과정에서 잠수사들은 독자 철수 방침을 언론에 흘렸고 범대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현장을 떠나겠다는 잠수사와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정부 사이에서 유족들은 막다른 궁지로 몰렸다. 그렇지. 100% 했냐고 물어봤다. 거의 50%밖에 안 했어. 50%밖에 했다. 수색한다고 했어도. 마지막 한 명까지 수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내 자식, 내 가족의 시신만이라도 찾아가겠다는 희망은 벽에 부딪혔다. 저는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 사고 대책 본부장으로서 지난 200여 일 동안 지속해왔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하여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11월 10일, 그동안 실종자 가족을 대리해온 배의철 변호사가 이주영 장관을 만나 수색 종료를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에 합의했다. 정부는 대신 세월호 인양 TF에 가족들을 참여시킨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인양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모호한 내용이었다. 언제 어떻게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은 기자회견장에 나서야 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내 구성에 인양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정부의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어머니 동의하신 거였었어? 내가 또 얘기하잖아. 끝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헷갈려. 전원구조가 없다. 잘못됐잖아. 무슨 처음에 전원구조. 우리 대한민국 끝내주는 나라. 수색 종료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공무원들은 현장을 떠났다. 내 자식, 내 가족을 꼭 찾아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현장에는 가족들의 집만 덩그렇게 남았다. 세월호 참사 300일을 맞아 가족들이 안산을 출발해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몸이 아픈 다윤이 엄마도 행진에 참여했다. 아, 나 은하 안고 다니는데 팔 아팠는데 다윤이는 누가 안 주더라고. 차가운 날씨에 눈발마저 날렸지만 가족들은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야, 너. 얘가 왼쪽 방향 감각이 없더니 여기서도 방향 감각이 없네. 야, 어? 좀 정신 좀 차려, 딸내미. 아,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니 너 지금? 아, 정말. 혹한의 날씨에 가족들이 수백 킬로미터의 고된 행진에 나선 것은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수중 수색을 종료한 후 이날까지 석 달 동안 정부는 인양에 대한 그 어떤 총사진도 제시하지 않았다. 목포가 가까워졌다. 애써 씩씩하게 걸어온 가족들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떡갈이 재우고 떡 잔뜩 해와서 우리 아들 면회 보러 가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군대 가서 엄마들은 애들 시집을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 슬픈 행렬을 응원하며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팽목항 욕심많은 어른들과 무능한 정부 탓에 꽃다운 생명들이 무참히 꺾인 바로 그 비극의 항구에 이르렀다. 가족들은 내 자식, 내 가족에게 줄 과일이며 선물을 준비해 배에 올랐다. 아이들에게 시신만이라도 찾아주겠다고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던 엄마들은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마침내 내 자식, 내 가족이 수장된 현장. 아이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비극의 현장을 알리는 부표만 덩그렇게 떠 있었다. 엄마는 꽃을 좋아하던 다윤이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했다. 다윤아! 다윤아! 다윤아 미안해! 다윤아 미안해!
누구보다 아픈 엄마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만 하는 아픈 현실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딸을 찾아 팽목항과 바지선을 오가면서도 눈물 한번 보이지 않던 억척 같은 은화 엄마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가족들은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절실한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지난해 11월 수중수색을 종료한 정부는 선체처리 기술 검토 TF를 출범시켰다. 당시 정부는 TF팀이 사고 해역의 수심과 조류, 지질 등 특성을 파악하고 선체의 상태를 탐사하는 등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소나, 즉 음향 표정 장치를 이용해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탐사했다. 전파 신호를 통해 세월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외 인양 업체들이 이미 수행했던 조사였다. 당시 부감, 측면 등 각 방면에서 본 세월호의 모습까지 자세히 파악되었다. 지질 조사도 지난해 봄에 이미 마친 바 있다. 세월호 인근 지질은 뻘과 자갈, 조개 껍질이 쌓인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조류와 수심의 변화 등 현장 조사는 물론이고 세월호의 구조와 강도 등 인양을 위한 기초 조사가 지난해 봄에 대부분 끝난 상태였다. 나아가 해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바탕으로 인양 공모에 응한 업체들의 노하우를 비교 분석까지 하였다. 현장 상황에 적합한 인양 방식까지 어느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해 이미 세월호를 인양할 만한 기술 검토를 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는 바위만 있었는데 뻘이 많더라. 그렇다고 그게 인양이 되고 안 되고 저 인양이 불가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는 저런 건 당연히 그 업체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 중에 상당히 인양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인양에서. 정부는 왜 이미 조사를 끝내고도 중체 인양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4월 2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행진하였다. 가족들은 세월호를 속히 인양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인양하라! 인양하라! 잔인한 4월 1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2014년 4월 16일을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엄마인데
아빠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찾아달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정부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 처리 지난 4월 10일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수중 수색을 중단한 지 무려 5개월 만에 발표했다. 먼저 세월호 선체 측면에 여러 구멍 인양 방법도 브리핑했다. 지난해 5, 6월 해외 컨설팅 업체들이 자문했던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인양 과정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또 세월호 인양에는 최소 1년이 걸린다며 올해 안에는 인양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쯤 결국 기술 검토 TF가 시간 벌기 TF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판의 기자회견을 이미 전년도 5월 26일에 정부는 검토를 끝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와서 인양에 대한 발표마저, 계획마저 차일 필 미루는 정부의 의도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인양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도 없고 해저 지질 조사 또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지금 차일 필 미루는 그 의도 자체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마지막 약속 또한 저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이려면 참사 2주기를 넘겨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세월호는 특조위 조사가 끝난 뒤에나 인양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금과 같은 1년의 시간을 더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였는지, 세월호 인양 연기와 함께 세월호의 진실 또한 수장될 위기를 맞았다. 국가는 더 이상 세월호 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